같은 한 폭인데 땅속에는 감자가 풍성히 달리고 땅 위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다면 그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일거양득이죠. 같은 가식과 작은 것들은 서로 접이 되지만 감자와 토마토 접은 땅속 땅 위에 양쪽이 열리니 오래전부터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름도 감자와 토마토의 합성어인 돔테이토 또는 포메이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돔테이토 재배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문제는 그 양쪽을 모두 만족할 만큼 달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네덜란드 원유 회사와 영국의 종자 회사가 협력으로 10년간 노력 끝에 감자도 충분히 열리고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모종 한 포기에 2만여 원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국내 조경 회사인 수프로에서 이전받아 국내에서도 모종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신문에 의하면 1만여 원 내외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2만여 원이든 1만여 원이든 토마토 모종 한 포기가 몇백 원 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가격이고 이걸 아무리 잘 키운들 본전 빼기는 어렵죠. 그저 호기심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한두 포기 살 뿐이죠. 대중화되지 못하고 지금은 수프레에서도 모종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토마토도 방울토마토에서 완숙토마토 등 내먹고 싶은 것을 접을 하지 못하고 감자 또한 마찬가지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인기가 시들해지는 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 돔테이토에 대해 텃밭농사 공부방 손바닥농장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돔테이토를 재배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품종의 감자이든 어느 종류의 토마토이든 내가 길러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접을 붙여 재배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누구나가 쉽게 재배할 수는 없을까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이 10년이 넘는 각고 끝에 개발한 모종이지만 대중화할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은 누구나 모종을 만들 수 없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처럼 감자 줄기 하나에 토마토 순을 접을 붙이면 돔테이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톰테이토를 키우면 보이는 것은 토마토만 보이고 이 토마토에 비해서 만들어진 광합성 양분은 토마토만 열리게 할 뿐입니다. 토마토에게 보내고 남는 여분의 광합성 양분을 멀리 떨어진 땅속의 감자에게 유통되어 부실한 몇 개의 감자가 달릴 뿐입니다. 이건 국내이든 해외이든 모든 사람이 시도한 톰테이토 재배 방식입니다. 누가 하든 돔테이토에 감자잎이 없으면 절대 감자가 풍성히 달릴 수 없습니다. 감자잎이 있어도 줄기와 잎이 풍성하지 않으면 감자도 풍성하게 달릴 수 없습니다. 감자싹을 두기 위해 제일 큰 감자싹은 토마토와 접을 붙이고 그 다음 나오는 싹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의도하고 재배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토는 잘 자랐으나 하단의 감자는 거의 도태되거나 빈약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정부 우세성이 발현되어 위로 곱게 자라는 가지에 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 선점을 위해 위로 자라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의 감자잎에게는 양분이 덜 가고 위의 토마토만 힘차게 자라는 거죠. 다음에는 정부 우세성을 상쇄하기 위해 많이 자란 감자싹대 한두 개를 두고 그 다음 작은 싹에다 토마토를 접하였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미니 화분에 미리 심은 감자 싹에다 접을 붙였지만 만일 땅에 심은 감자에 접을 붙일 경우에는 접 부분이 아물 때까지는 그늘을 지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올라온 여러 개의 싹대 중 튼실한 것한개 또는 두 개를 남기고 그 다음 것을 택하여 접을 붙이고 나머지 싹대는 제거합니다. 토마토 접수 구하기는 육묘장의 토마토 모종을 사서 윗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주변의 토마토 농장에 가면 겨순 제거한 그 버리는 순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바닥 농장은 흔히들 찰또마토라고 하는 겨순을 얻었습니다. 큰 토마토인 완숙 토마토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맛이 찰지어서 부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접을 붙인 것이 어느 정도 아물면 노제다 심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4월 15일에 심었습니다.
씨감자를 바로 심으면 3월 하순에 심지만 접을 붙인 모종을 심으니 늦게 심은 것입니다. 심는 밭은 남북으로 모종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는 두두구 방향을 얘기한 것은 태양은 남종하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위로 자란 토마토 때문에 하단의 감자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부터 톰테이토 한 포기를 다른 목적으로 심고 그 다음부터는 톰테이토 한 포기 심고 그것과 비교할 일반 감자 한 포기 이렇게 교대로 심었습니다. 톰테이토 달리는 감자와 그냥 심은 일반 감자와 감자 달림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였지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서쪽에는 블루베리 나무와 재배 시설이 있어 오후 햇빛은 제약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손바닥 농장 텃밭은 계곡지여서 춘분 때 일조 시간이 8시간 20분, 다른 곳밭들은 일조량이 짧아서 토마토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열매가 달리는 작물 재배에서는 불리합니다.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톰테이토와 일반 감자를 번갈아 심어 재배하니 비교 실험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같은 조건이니까요. 5월 3일 정식한 지 20일 경과 된 자람 상태입니다. 감자삭과 토마토 접수간 후 햇빛 확보 경쟁이 일어납니다. 감자삭대가 더 크다 보니 토마토 싹 위를 덮고 있습니다. 위가 덮이니 이 영상에서 보듯이 토마토가 이렇게 길게 잎자리를 내고 있습니다. 토마토 재배에서 어린 토마토가 이렇게 길게 잎자루를 내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감자삭과 토마토가 서로 햇빛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토마토를 감자줄기가 위를 덮는 것입니다. 식물은 주위 다른 식물과도 경쟁을 하지만 같은 폭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감자삭대를 벌려주어도 다시 덮는 일이 반복되어 어떤 폭에서는 사과 유인추를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토마토 싹이 햇빛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자 싹대를 옆으로 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정식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6월 2일 모습, 그리고 감자 수확기가 다가온 6월 28일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추비주기와 토마토 겨순 제거를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톰테이토의 토마토나 감자 모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 재배에서는 감자와 토마토 수확기는 다릅니다. 감자는 하지가 지나 감자 잎이 발해지며 장마 전에 수확을 합니다. 토마토는 아직 열매가 한창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수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토마토는 그대로 두고 수확기가 온 감자를 먼저 캐거나 토마토를 다 따먹은 후 감자를 캐는 방법입니다. 6월 29일부터 장맛비 사이로 북쪽부터 톰테이토와 비교군 감자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흥이 줄기니까 줄기 하단의 감자만 빼내고 그 아래 뿌리는 그대로 두면 같은 뿌리에서 접을 붙인 토마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감자 수확량은 포기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톰테이토의 감자가 더 많이 달렸고 또 어떤 곳에는 비교군인 일반 감자와 수확량이 많기도 하고 또 똑같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감자 잎에서 이루어진 광합성 양분은 땅속으로 가고 토마토 잎에서 이루어진 광합성 양분은 토마토 열매로 가니 이치적으로도 어느 쪽이 특별히 더 많고 더 적을 수는 없다는 것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의 손바닥 농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체의 반 조금 넘는 톰테이토 열포기와 그에 따른 비교 감자 열포기를 캐서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톰테이토와 비교 감자의 수량은 아래표와 같았습니다. 평균은 비교군이 조금 많으나 10포기 중 약 반인 5포기가 비교군 감자보다는 톰테이토 수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8포기는 토마토 수확 후인 8월 5일에 수확을 마쳤는데 이외로 썩은 것이 많았습니다. 건전한 감자라면 언제 켜도 상관이 없는데 올여름 지독한 폭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썩은 것이 많아 통계 넣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확기가 다른 톰테이토의 감자 수확은 감자 수확기인 6월 말과 토마토 수확 후인 8, 9월에 할 수 있는데 텃밭 재배들은 이 경험으로 보아서는 6월에 감자만 빼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땅속의 감자 달림은 이렇게 비교해 보았는데 토마토는 토마토만 심은 비교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맨눈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열매 달리고 굵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돔 데이터를 심어도 위어 토마토나 땅속어 감자나 따로 심은 것과 같이 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었던 점은 같은 한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이 토마토와 감자에 공급되어 대사작용이 일어나는데 혹시 어느 한쪽이 부족할까 염려되었지만 아직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돔 데이터 재배에서 토마토도 주렁주렁 감자도 부족함 없이 열리는 열쇠는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병존시킨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난 감자 싹대와 토마토 싹이 직립하여 크는 토마토의 양분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자 싹을 먼저 키우고 이보다 작은 감자 싹에 점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 자람 중에 먼저 큰 감자 싹이 토마토를 덮는 것을 방지해주는 간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톰테이토 재배에서 키 포인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도 얕은 손바닥 농장에서 몇 년간의 실험을 통해 이룬 톰테이토 재배 방법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에 소개한 네덜란드, 영국 회사들이 만든 톰테이토 모종에서 나온 감자도 홍보용으로 내놓은 사진으로 보아도 그렇게 풍성하게 달리진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감자 토마토 품종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종을 1-2만 원이라는 고가로 구입해야 하지만 손바닥 농장이 알아낸 이 방법은 누구나 먹고 싶은 토마토를 내 키우고 싶은 감자에 재물 붙여 감자만 키웠을 때와 같은 양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